그럼 안녕하세요. 환경사랑하는 주련입니다. 오늘 친구 두 명 모셔서 제주도에서 환경 투어 할 건데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자, 헬로! 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에서 온 플러깅의 친구 자헤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제주도 도착했는데 배고프니까 먼저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아, Let's go! Let's go! 제주도 식구경. 자,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서 뭐 하러 갔을 때 아직 얘기 안 했는데 형우랑 같이 오니까 약간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뭔가 다를 것 같지? 네네네. 일단은 배고프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래요. 비건 너무 좋죠. 사실 이제 내가 제주도 요새 많이 몇 번 왔었거든. 근데 제주도 보니까 진짜 환경 쪽으로 뭐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뭐 제주도를 완전 잘 알겠지. 맞다. 그 홍보대사 그치, 제주도. 홍보대사 하고 있어요. 제주 홍보대사입니다. 이제 오늘 우도 가려고 하는데 우도도 가봤어요? 우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곳이. 아, 진짜? 제주도 이제 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막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이제 대륙보다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맞아. 땅이 좁다 보니까. 근데 맞아. 우도는 더 작기 때문에 솔직히 그 문제는 더 심각하지. 그래서 구로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환경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이 고민해가지고 이번에 캠페인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도 가서 이 캠페인 제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즐기고 참여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친환경 캠페인이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겠다. 야. 자, 그러니까 찬하고 친환경 캠페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밥 먹고 그리고 우도로 갑시다. 네. 이제 우도 타려면 해타 되니까. 와, 이게 캠페인인가 봐. 유두. 우도. 청정 우도를 위한 실천 서약하는 건가 본데. 네. 한번 읽어볼까? 네. 스토리에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배트 플라스틱을 만든 거예요. 오, 의미가 있네. 스토리에 올립니다. 올렸습니다. 배지 받았습니다. 이 캠페인에 참석하면요 이 배지를 받습니다. 와, 이런 배 오랜만에 탄다. 드디어 배 탑니다. 처음 가서 소음으로 몇번 와봤다고 했네요. 나 기억한다. 옛날에 왔던 것 같은데 10년 넘었어. 기억 솔직히 안 나. 아, 왜 이랬어? 나는 2008년에 제주 처음 왔는데 그때 우도는 안 간 것 같아. 나 오늘 우도 처음이에요. 아, 저희 건너편인 거네. 역시 제주 홍보대사 다르네. 진짜 커, 칼로스. 네? 진짜 커. 어, 편해요. 전장이 맞췄네. 어, 딱 맞췄어요. 제 사이즈 딱 맞췄어. 우후! 뭔가 되게 여유롭다. 그치? 여기 오니까. 어. 자헤드. 우도! 아하, there you go. Finally. 어, 저기 정리하는 거네. 어? 안녕하세요. 아, 외국인인 줄 아셨어요? 예. 아. 미국 사람인 줄 알았네. 헷갈리고, 헷갈려 하더라고, 사람들이. 예, 경상도 사람이네. 예. 맞습니다. 지금 맞는 5단이 또 올리시는데. 아. 올릴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아. 네네네. 야, 정리 잘하는 건 너무 좋네. 괜찮아, 카로스? 이런데 높이면 돼. 그럼 산단하면 싹싹 올라가. 이렇게 오랜 막길인데도 편안한 게 다 있어서 너무 좋아. 와, 이게 진짜 편하다. You do? 우도! 아, 여기 있나봐. 인더트 와세파크. 여기다! 자이드! 여기야! 좋다, 여기. 와, 진짜 전기 자전거 타고 가니까 순식간에 왔다. 자이드 어디 갔어요, 자이드? 자이드 어디 갔어? 자이드! 이미 선반 한 바퀴 돌고 왔어? 어, 여기 너무 멋있는데? 그니까, 뭐지, 여기? 어. 자, 한번 자전거 주차하고 볼까? 혼데트 봤어. 홀로 꾸는 꿈을
그저 상상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 됩니다. 오, 맞네. 오, Dream together. 아. 와우. 이게 뭐지? 바다를 그리신 건가? 우도인가? 우도? 약간 들어오기도 하고. 아, 이제 구경했으니까 어찌 하나 마실까? 더운데? 목이 너무 말라서 못 마셔. 그러니까 여기 커피숍 같은데? 가자. 네, 이제 카페로 왔습니다. 아, 에코세주 다회용컵 사용으로 정정 우도를 지켜주세요. 자, 사인 뭐 마실래? 나는 아아. 감사합니다. 아, 더 튼튼해 보인다. 오케이.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마워. 아, 컵 들고 나가니까 뭔가 네. 재지는 것 같아. 그죠? 어, 야, 빨리,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예! 오! 컵 들고 나왔습니다. 컵. 컵, 우리가 도둑했습니다. 어.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1,000원 주고, 아, 모신금 산 거라고. 컵 몰래. 컵 몰래. 그게 그 해수욕장 이름이던데, 그게. 아, 그래? 아까 아, 칼로스 형이 말했던 그 해수욕장인가? 어, 그런가 봐. 그 여러 해수욕장 중 하나죠. 아니 근데 해수욕장만 하라고 하면 왜 외국인들이 많지? 외국인들이 왜 바다를 이렇게 좋아하지? 아, 외국인들 엄청 좋아하지. 좋아하지. 외국인들이 바다 그 해수욕장을 좋아하지. 해수욕장. 네. 맞아.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칼로스. 여기 또 봤어.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 아 진짜? 어 경치가 진짜 편해져. 이거 가방 좀 봐봐. 아, 가방이요? 뭐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이 형 알아. 진짜 이 형을 바베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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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셨잖아요. 작가가지마 바베큐 만드셨잖아요. 뭐 야채 이렇게 구워가지고 맛있게. 이 형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있으면 바로 뭐 하러 간지 알아? 오늘 더 멋있게 그러면 플러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더 아름답게 딱 가면 될 것 같아. 우도에 이렇게 쓰레기 있는 거 보기에 너무 안 좋아서 안 돼, 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래 싹 다 없애버리죠. 우리가 만든 쓰레기 아니지만 우리의 지구니까 우리의 우도니까 우리의 유두 유두 우도. 자 저기 벌써부터 오케이. 자 그러면 렛츠고. 그 이게 다 못 채우면 집 못 가는 거 아죠? 네. 못 가요? 어 못 가 못 가. 플러깅 왕 박스탄에서 온 그 선수. 뭐 찾았어요 자이드? 신발도 있었고 헤드병 많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이제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은 진짜 많아. 자 이제 우도에서 여기 신기한 게 페트병들을 반납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따로 있어요? 그 맞아 무인 반납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페트병도 많았잖아. 네. 그거를 여기서 한번 따로 분이 해하려고. 좋아요. 와. 멋있다.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그냥 뚜껑은 여기다 버리시고. 버리고. 그리고 네, 기다리시면 얘가 판단해요. 얘를 몇 포인트를 줄까? 2 포인트를 줄까? 5 포인트를 줄까? 아하. 네. 와, 똑똑하는 기계네. 네. 아. 네. 네. 누르시면. 네. 얘가 기다리시면 얘가 500ml인지 2L인지 판별해요. 아하. 아, 작은 게 5 포인트다. 줄리안 형이 한번 네. 넣어보세요. 자, 얘는 네. 넣을게요. 넣었습니다. 몇 이거 재밌네. 몇 점 네. 나올까요? 몇 점 나올까요? 네. 얘는 포인트는... 왠지 7점. 15점! 판별하고 있거든요. 예. 자,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아, 10점. 10점? 예. 7점. 다시 가자 바다로. 바다? 바로 사힌 가고 나 이거 계속 하고 있을게. 아니 우리는 바다로 가서 서울 돌아가고 나 이거 마무리하고 있을게. 아니 이거 기부된다니까 더 많이 잡고 싶다. 자 이제
쓰레기 다 반납하고 했으니까 네. 재사용. 재사용. 재사용 한번 해볼까? 진짜로 쓸 거예요. 여기 그 가회용 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곳 맞죠?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 야! 나왔습니다. 자, 선대. 네, 수고 많았습니다. 선대. 서울에도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빨리. 아, 그러니까. 네, 생겨야지. 빨리 생겨야지. 빨리 생겨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서울 사람들. 우도 여행 전체 어땠어? 제주도만 와봤었는데, 제주도 안에 또 우도라고 섬 안에 섬이 있는 게 진짜 아름답고요. 여기 제일 신기한 게, 여기는 전기차, 전기 자전거, 아. 전기 오토바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거를 즐기면서, 하고 또 이런 제도들도 있으니까 맞지. 이거를 계속 쓸 수 있고 맞아요.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친환경 캠페인을 하러 왔지만 저는 이 정도 친환경 섬은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오늘 너무 친환경 섬이어서 다른 데도 이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마음이 컸습니다. 탈로스, 형 오늘 어땠어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우도 왔는데 이렇게 우도는 너무 좋은 번영으로 너무 예쁜 모습으로 변했고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하여 이런 친환경 이런 활동이나 많이 생겼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런 캠페인 참여했으면 일단 진짜 제일 환경에 좋은 물건은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회용 컵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다회용도 컵 제도와 그리고 아, 그 세약서 쓰는 게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맞아요. 이런 제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계속해서 더 이런 지속 가능한 섬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들었는데 네네네. 왠지 벌써 여기 제일 잘 될 것 같은 생각 들었고 맞아요. 앞으로 빨리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처럼 네. 제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파키스탄 벨기에 브라질 아까지 갔으면 자, 이제 우리 맛있으니까 예, 반납해야죠. 우후! 여기 반납기가 있습니다. 반납기. QR코드를 여기서 한번 찍어서 예, 완료하고 컵 완료. 얼마? 오! 나이스. 제 계좌로 캐시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3,300원? 3,300원. 그러면 1,000원 내고 1,100원 받는 거네? 그니까요. 와, 네, 완전 이거 좋아. 꼭 해야겠다. 여러분 아셨죠? 다음에 우도에 오시면 꼭 다음에 용도컵을 사용하셔가지고 돈까지 받아가세요. 그리고 하나 더 첫 적립 혜택이 500원이 또 추가. 아, 보이죠? 너무 좋아. 모자드는 자, 다 끝났어. 예. 반납 완료. 자, 여러분 다음에 우도 오시면 꼭 환경 캠페인 You Do 우도 참여하세요. I Do. You do? We do! We do! We do! We do! Yeah!